역사 속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이따금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을 남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루터 또한 여러 책을 남겼는데 그중 루터의 대표 저서로 꼽히는 세 권의 책을 3주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파문하는 교황의 교서 주여 분기하소서가 공포되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단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란 글을 쓰기 시작해서 8월에 완성하고 출판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주의에 반대한 이 책은 불과 며칠 만에 4,000부가 팔렸고 같은 해에 87세 그리고 1523년에는 390세가 인쇄되어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주장이 고독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민중들에게 어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당시 독일 민중 사이에 로마 교황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여왔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독일인이 아닌 로마인이었는데요. 외국인 교황이 독일의 교회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들이 낸 거액의 헌금이 고스란히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자 교황권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주장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를 타고 빠르게 전해졌는데 그 서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성직자들에게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선언과 함께 루터는 이것이 전 교계를 통하여 번진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세 가지 장벽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벽, 즉 영적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승려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그리고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조작적인 것이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소위 만인사제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인 오로지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루터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제들이고 다 한 신앙과 한 복음과 한 성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신앙 문제에 관하여 바르고 그른 것을 시험하고 판단할 권능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성서 해석에 따라 교황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장벽인 교황만이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루터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홀로 교황에게만 속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성서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이 헛되지 않도록 루터는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당시에 누구나 읽기 쉽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만인사제설은 이후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정치와 개인 자유의 사상을 고양하는 데 기여했고
유럽 근대화를 위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만인사제설이 오늘날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신도 자체가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리고 깨닫는 지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